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려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예배가 약속의 예배,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은 꽁꽁 묶어주시고 하나님 크게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잡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전사님도 너무너무 승리하고요.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4장 4절 말씀 우리 붙잡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창세기 4장 4절 말씀.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하나님의 조건, God's condition. 컨디션이 뭐예요? 우리가 좀 듣기는, 우리가 알기는 좀 힘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성경이 66권인 것 같은데 딱 하나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창세기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은 뭐죠? 말씀원의 맺을 약자라는 거예요. 카브넌트라는 거예요. 가스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듣는 거 있죠? 여자의 후손이 내가 보내줄 거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데 그 이름은 예수야. 이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고 이 여자의 후손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셔서 죄와 저주, 사단을 준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참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거야. 우리가 이게 언약이고 이게 약속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이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 뭐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우리는요, 이 답은 아까 목사님 그랬죠? 유일한 하나밖에 없어. 이건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가 오직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바빠요. 그죠? 너무 바쁘죠? 왜 바쁘죠? 힘들어요. 재미좋은 게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요, 참 어렵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외에는 다 종교예요. 뭐예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이래야 되는데요. 우리가 뭐요? 종교생활 하고 있죠? 오,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막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외에 다, 이거 다 우상숭배 종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떠나가지고 살 때는요, 이 뭐요? 이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육신의 문제가 와요. 그리고요, 우상숭배를 계속하면요, 그죠? 그 다음에 문제가 오죠. 그 다음에 정신의 문제가 와요. 지금요, 목사님 그러셨죠? 사람들이요, 지금 영적 문제가 너무 심해요. 한국에서도 또 지난번에 코미디하는 어떤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요, 얼굴에 뭐가 나가지고요, 병원에 갔어요. 근데 얼굴을요, 이렇게 스킨이 너무 안 좋으니까 스킨 수술을 몇 번 했는데 그게 안 좋아가지고요,
그냥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근데 자기 엄마도 그 딸 죽으니까 너 혼자 죽으면 안 돼 이래가 같이 엄마가 죽어버렸어. 이거 지금 사람들이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뭐예요? 또 후대 문제, 할아버지, 아빠, 나, 내세 문제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지옥 같잖아요. 이 저주를요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수 믿으면 이 모든 저주가 이게 축복으로 바뀌는 거야.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우리 엄마들은요 이번 주에요 요한복음 19장 20절을요 우리 친구들 알고 매일매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담한테 말했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하나님께 나오려면은 제사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네 하나님, 너 이 양을 잡아가지고 이 양을 잡아서 꼭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이 피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이 피가 없으면 네 죄가 용서받지 못해 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 주셨어요. 네 하나님. 그런데요 어느 날 우리가 보니까 아담이가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에요. 여기가 가인이에요. 가인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양을 잡아드려 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 태어났는데 아벨이에요.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고 가인은 곡식, 농사, farmer, 곡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요 예배를 탁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응답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응답이 없으면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드리는 예배 때문에 이 밖에 있는 사람이 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잘 몰라요. 그거 뭐 교회 갈 필요 없어. 하나님 쪽 믿지 마. 나를 믿어. 돈을 믿어. 네가 성공하면 돼. 최고가 되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한테 얘기하고 아담이 가인과 형, 동생, 아벨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났어요. 좀 지나고 나니까 가인이 아빠가 말씀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없어. 그리고요 아벨은요, 아니야, 나는 아빠가 전해주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드리는 이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이거 원하셔. 아빠가 하나님이 꼭 이런 예배 드리라고 했어. 아벨은요, 하나님이 아빠가 들려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을 잡아서 예배를, 여러분 양 잡아보세요. 손에 피 묻어야 되잖아. 양 잡아야 되잖아. 일이 많아. 근데 뭐요? 곡식은요?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벨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딱 받아주셨어요. 아, 아벨은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구나. 아,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딱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찬양하죠. 기도하죠. 그죠? 오늘 우리가 교회 올 때요. 전도사님 양 한 마리 가져왔나요? 아니요. 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왔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예배드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인은요, 아이, 난 싫어. 난 양 잡고 피 흘기 싫어. 난 용사꾼이야. 나 여기 하나님, 나 맛있는 거 많이 가져왔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다 드리고요 예배할 거야. 나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나 양 잡으면 피 묻잖아. 나 그런 거 싫어 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린 거예요. 가인은. 아벨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딱 양을 잡았고요. 그래서요 딱 예배를 드렸는데 어머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아벨이 드린 예배는 받아주시는데 가인이 드린 이 곡식과 가인은요 받아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오늘 어떤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아 오늘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지 하고 엄마가 예배 드리라 하니까 그냥 몸만 앉아 있어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예수님이 아까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구나 나를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나 여기서 죽어야 되고 나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사탄머리 박살 내 죄를 용서하시고 길 열어주시고 해방 주신 참 선제 제사장 이분 이거 붙잡고 이 예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드린 사람이 아벨처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인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어. 그리고 사탄의 사람이야. 난 싫어. 난 이런 거 안 할 거야. 자기가 알면서도요 일부러요 또 곡식 갖고 온 거야. 그거 하고 있는 가인하고 있는 건 나쁜 짓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고 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어린 양이잖아. 그죠? 어린 양의 피제사예요. 양이 죽어야 돼. 양을 잡아야 돼. 그 말은 뭐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는 오늘요 예수가 머리 깨져서 죽어서 권세가 사라진 거야 없어진 거야 사단을 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양을 잡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요 다 알면서도요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을 끊고 다스리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인은 알았어요. 내 예배는 안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저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시네? 에이, 너무 싫어! 미워! 저놈 우리 동생을 죽여버려야겠다.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요. 얼굴 색깔이 변하고요. 막 하나님 앞에서 얼굴 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가인아 가인아 너 동생 어디 있어? 하나님이 다 알고 물어보셨죠. 내가 뭐 우리 동생 지키는 자예요? 난 몰라요. 자기가요 동생을 죽여가지고 땅에 묻어놓고요 자기는요 동생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사탄은요 이렇게요 속여요. 뭐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감사하고 기쁜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언약 예배 안 드리죠? 예수님 모르고 그 모르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탄이가요 얼마나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려면요 꼭 사탄이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딴짓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사탄이가 어떻게 너의 집 앞에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이 선이잖아요. 선은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를 행해야 사탄을 네가 다스릴 수 있는 거야. 너는 사탄을 꺾을 수 있는데 너 사탄 언약 잡으면 할 수 있는데 너 그리스도 붙잡으면 사탄 떠나가는데 너 지금 언약 예배 드리지 않잖아. 복음 없는 그리스도 없는 예배 드리잖아. 그러니까 사탄이가 너를 매일 공격하는 거야. 우리는요 사탄을 예수님이 꺾었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사탄이 꺾여서 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가인아 너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 너 이 예배 드려야 되잖아.
가인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안 했어요.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와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가인이요, 어?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내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양 한 마리 사서 예배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시시하게 생각해.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래? 그거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요 무시하거나 듣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건요 가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하나님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 가인 너 일로 와. 너 언약의 예배를 안 들었어. 너는 어디로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될 거야.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면 너를 죽일 거야. 하나님 저 제발 죽이지 마세요, 저 무서워요. 그때 있잖아요, 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서 막 나쁜 짓 하고 죽일까 봐요. 그때 무서우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떤 표를 줬어요. 가인은 죽이지는 마라. 그러나 가인은 뭐 한 곳에 있지 말고 맨날 돌아다니는 힘든 삶을 살 거야. 우리가 회개했으면요 하나님이 즉시 고쳐주는데요, 가인은요 하나님께 회개도 안 하고요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동생이 죽은 게 아니라 땅 속에서 지금 cry out, 울부짖고 있다. 아벨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가 아벨처럼 약속의 피를 붙잡고 예배드리고 살아야 돼요. 더 악한 것은요,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어요. 자기가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예요? 왜? 가인은 사탄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고도요, 나 잘못 없어요, 나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 자기가 막 무서우면서 막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가인은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언약의 피 바른, 그리스도 언약 바른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회개 안 했어. 그래서 사탄의 자녀로 살다가 지옥 간 거야. 우리는요 오늘 뭐예요? 언약의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요셉 전부 다 뭐 했어요? 예, 예배 드렸죠. 언약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렘넌트 일곱 명 뭐 했어요? 언약의 피, 양 잡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예배에 승리했어요. 우리가요 오늘도 아벨처럼 이 딱 약속을 하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전우사님도 생각했어요. 코로나 이제 일어나가지고 지금 9만스 됐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릴 때 정말 그리스도 생각하고 예배 드리나요? 아니면 아 예배 시간이야, 또 앉아야 돼, 우리 엄마가 또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막 짜증나고 신이끼려고 가인처럼 아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렇게 예배 드리나요? 우리가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가 그리스도 붙잡고 약속 붙잡고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인처럼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예배는 힘든 거야, 그냥 나중에 해도 돼, 내 마음대로 드립니까? 우리가 오늘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요 전도하고 있잖아요. 왜요? 우리 렘넌트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또 많은 죽어가는 사람, 지금 아까 영적으로 사탄에게 잡혀있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 치유해야 되고 살려야 되고, 또 우리 렘넌트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 팀이 돼서 전도하러 가서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알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미국 살려야죠. 남미 렘넌트 다민족 살려야 돼. 하나님이 이거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친구도 이번 한 주간에 언약의 단을 쌓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이번 주간에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의 주인공 누구예요? 참 제사장 예수님의 피로, 양의 피로 우리 모든 죄 용서받았어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참 왕 사타물이 박살났어요.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로 은약의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잡고 예배 드립니다. 매일 아벨처럼 언약 잡는 기도로 단을 쌓을래요. 언약의 피가 필요한 친구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줄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아벨처럼 약속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내가 매일 언약 잡고 이 그리스도 누리게 해주세요.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렘넌트와 237 나라에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멋진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장현태 목사님, 우리 장로님 렘넌트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미국 살리고 남미 끝까지 237 나라 살리는 최고의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에 최고로 언약의 피로 단을 쌓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친구들. 승리해요.